2020년 김천시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김천시는 경상북도와 대구, 경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이 주최한 2020년 경북형 산학관 김천시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를 지난 5일 김천시 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했습니다. TBC 김명미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김충섭 김천시장과 이우청 김천시의회 의장의 인터뷰에 이어 지난 10월 20일부터 30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을 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온라인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또한 행사 상황을 코로나19 방지를 위해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시민들에게도 진행 상황을 전달할 수 있도록 김천시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습니다. 온라인 면접 외에도 한국전력기술,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경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채용설명회와 기업체 홍보영상, 취업특강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도 함께 이루어져 구직자 및 시민에게 일자리에 관한 많은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코로나19 전파 방지를 위해 김천시 국민체육센터에서는 공공기관 및 기업체 인사 담당자만이 참석해 정해진 부스에서 온라인 채용 설명 및 화상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참여자들은 각 가정 또는 김천상공회의소에 별도로 마련된 공간에서 국민체육센터와 연결해 화상으로 면접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김천시는 공공기관 채용 설명회 및 기업체 온라인 면접 등을 위하여 20개 부스를 설치하고 공공기관의 채용 설명회와 기업별로 면접 시간대를 달리하는 등 참석한 자들 간 접촉을 최소화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에도 노력했습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이번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채용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 소리 TV 임채환이었습니다.